확진자가 1817명을 기록하며 40일째 네 자릿수를 유지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수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변형된 시위를 강행하며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엔 대화의 문을 열고 북한엔 한반도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오늘 저녁 국내에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졌습니다. IT의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 적어도 300여 명이 숨지고 1,800여 명이 다쳤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2010년 대지진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